그동안 여행사에서 산 국제선 항공권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취소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잇따랐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조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바뀐 내용은 송병철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여행사를 통해 방콕발 인천행 편도 항공권을 36만 원에 구매한 진모 씨. 경유 노선을 잘못 사 바로 취소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취소 메뉴가 없는 데다 일요일이라 고객센터 연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월요일에 위약금 19만 원을 내고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휴일이지만 발권은 되는데 근무자가 근무하지 않는다고 취소 업무가 안 된다는 거는 좀 많이 잘못된 게 아닌가요? 알고 보니 여행사 약관 조항에 주말이나 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엔 취소 불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당일이나 24시간 이내 구매 취소도 막아놨고 취소 후 환불은 최장 4개월까지 미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민원 중 여행사 피해가 63%를 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까지는 주말 여부와 상관없이 여행사를 통해 산 국제선 항공권도 24시간 이내 무료 취소가 가능해지고 환불금 수령도 15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구매 당시 예상하지 못한 취소 조건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여행사를 통한 호텔 예약 등의 약관도 불공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